한 남자가 어떤 물건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이 있네요. 전화가 옵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에도 담배 가운파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핸드폰, 자동차와 휴대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슈! 현대차가 발빠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고성능의 고속충전 그리고 최대 500km를 갈 수 있으면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공간을 창조하면서 안전한 새로운 기술을 담고 있는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아이오닉5를 통해서 시작할 거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네요. 반면 독일에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 이 두 곳의 전기차 사업은 약간 주춤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벤츠 EQC는 좌절을 맛봤고 BMW i3는 출시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기차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이 두 회사는 조금은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시대 새로운 물결을 애써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 세계의 왕좌에서 안일하게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자동차 회사에서 과거 이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오늘은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휴대폰계의 넘사벽 노키아,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있다면 바흔가? 휴대폰계의 아버지 모토로라, 이보다 더 달콤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계의 달콤한 열매 블랙베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디사피어, 그러니까 리스펙했던 그들의 몰락과 순삭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모토로라는 1996년 세계에서 처음 휴대폰을 호주머니 크기로 만들어서 호주머니에 쏙! 바로 이 스타텍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강자로 떠오르게 되죠. 원래 강자였나봐요. 스타텍을 여닫을 때 이 딸깍 소리는 그때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딸깍거리면 어머나? 어디선가 딸깍거리면 어머나? 하고 많은 사람들, 남성들은 또 이런 여성들의 눈빛을 또 즐겼겠죠? 당시 모토로라는 세계시장 점유율 50%의 육박, 절대 강자를 군림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렇다 할 신제품이 없어서일까요? 1999년 세계시장 점유율 1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딸깍 다음에 레이저, 모토로라 레이저. 2003년 모토로라 얇은 레이저 폰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흥행 가도를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레이저 폰은 약 Hello, Moto.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대가 판매가 될 정도로 아주 그냥 돈방석에 앉았겠죠.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블랙베리는 이용자 간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첫 휴대폰이었습니다. 당시 소비자는 자판 달린 컴퓨터를 이렇게 소형화한 데다가 이동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요 녀석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유세기간에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인기는 절정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는 19.7%로 세계시장 핀란드 노키아 다음으로 스마트폰 시장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고가였지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별도 서버에 저장하는 강력한 보안성 덕분에 기업인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전성기 시절 2008년도 미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 44.5%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 블랙베리 요 녀석이 작은 열매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키아, 여러분들 바로 이 장면, 아까 나왔던 이 첫 장면의 그 유명한 휴대폰, 매트릭스의 네오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노키아. 노키아는 1865년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제재소로 출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 초 핀란드 최초로 GSM 방식의 휴대전화 사업에 진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회사로 떠오르더니 결국 세계 1위의 굴지의 휴대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1위였어요. 넘사벽. 아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노키아를. 오죽했으면 삼성전자에서 노키아 전략 분석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니까 말이죠. 2007년 말에는요,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무려 40%를 점유하는 어마어마한 녀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공룡이죠, 공룡. 핀란드 국내 총생산 GDP 25%. 휘바, 휘바! 껌이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노키아가 먹여 살렸습니다. 그 핀란드 시장의 60%, 이거는 가장이야, 가장. 2007년, 그런 노키아, 최고 정점에 다다른 노키아. 그때 그 당시 노키아는 몰랐을 겁니다. 바로 2007년의 정점이 몰락의 순간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면 바로 이분이 등판을 했기 때문이죠.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출시했고 구글은 2008년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후 모토로라는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2012년 구글에 매각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달 휴대폰 사업부는 철수를 했고요. 또 구글은 다시 또 이 모토로라를 레노버에 재차 매각을 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이 열매 블랙베리 요 녀석도 그냥 똑 떨어졌습니다.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의 사과처럼 말이죠. 똑 떨어져서 2016년 결국 TCL의 모든 권한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서 땅속에 거름이 된 것 같아요. 노키아 또한 거듭된 악수를 둔 끝에 급속도로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바로 미끄럼틀 요렇게 만들어졌죠. 오히려 노키아는 그때 당시 아이폰이 등장했는데 정신을 못 차렸나봐요. 피처폰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요, 자체 OS 신미안을 애매하게 투자해서 피처폰이냐 신미안이냐, 신미안이냐 피처폰이냐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죠. 지금 아이폰 삼성전자 난리가 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러고 쫙쫙 이러고 터치폰, 아휴 정신 못 차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노키아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내리막을 겪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대한 휴대폰 회사, 그들을 보면서 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벤츠와 BMW, 이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문구처럼 기가 막히게 기사회생해서 테슬라를 넘보는 무적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세계 프리미엄 시장에서 항상 무시당했던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에 부는 새바람을 타고 그동안의 서름을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테슬라를 뒤쫓는 제2의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무시무시한 이 전기자동차 회사 형제들에게 둘러싸여서 먹잇감이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현상에 저 가운파더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빰빰빠밤 빰빰빰빠밤